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재정 여건 악화에 따라 공약 사업까지도 제로 베이스 관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당장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 도입 예정이던 시내버스 무료화 사업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세종시가 거둬들인 취득세는 2,263억 원, 전년 대비 32.2%나 줄었습니다. 취득세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 거래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지방 세입 중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세종시 특성상 대규모 분양과 입주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내년에도 재정 여건이 넉넉하진 않을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도 재정의 긴축 운용을 예고했습니다. 실제 오는 10월 유례 없는 감액 추경을 추진 중이고 내년도 본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운용을 계획 중입니다. 최민호 세종시장 역시 29일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공약 사업도 제로 베이스 관점에서 검토해 사업 추진 일정 및 규모를 재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주목되는 건 민선 4기 세종시정의 핵심 사업인 시내버스 무료화와 국제 정원도시 박람회의 정상 추진 여부입니다. 버스 무료화엔 한해 250억 원 이상, 정원 박람회엔 450억 원이 투입될 걸로 예상되는데 민주당 세종시 의원들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현미경 검증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이들 사업 역시 재조정 검토 대상에 들어갈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결정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시내버스 교통 무료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정원도시 박람회도 있고, 또 KTX 역사나 또 한글문화단지 뭐 여러 가지 공약이 참 많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재정 부담이 넉넉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강행하는 게 옳은가. 다만 최 시장은 현재 상황에서 공약의 철회는 아니라며 자신의 임기 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항 개발 용역 추진을 두고 아산시의회에서 시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일인 것은 물론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에 아산시는 아산의 미래 발전 기반 시설을 위한 사업이라며 지속적으로 추진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평택 당진항 항만 물류 증가에 따라 아산시 인주면 걸메리 해안을 항만 구역으로 개발해 해양 신산업 유치와 경제 물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아산시. 2025년 12월 고시될 예정인 정부의 제4차 항만 기본 계획 수정 수립 계획에 아산항 개발을 포함시키기 위한 논리를 만들기 위해 지난 5월 2억 원을 들여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용역비 1억 5천만 원이 시의회에서 불인정되며 삭감되는 등 아산항 개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아산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국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홍성표 시의원은 이미 민선 7기에 아산항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시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일임과 동시에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꼴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국가계획에 반하는 이런 논리를 이 용역으로 담아낼 수 있다고 박경기 시장님이야 아산시 공무원들이 전체가 노력하시는 부분에 심히 저는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민들의 혈세를 아무리 시장이 공약이라고 해도 쓸수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시는 아산항 개발은 국가적인 균형 발전과 아산의 미래 발전 기반 시설을 위한 것이라며 충남 도지사 공약 사업인 베이벨리 메가시티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평택 당진항과 더불어서 물류 초과된 것을 장래를 감안해서 아산 지역에도 항을 개발해서 어떤 아산의 어떤 국가적인 균형 발전과 아산의 미래 발전된 어떤 기반시설을 하고자 시장 내역전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려의 목소리 속에 아산항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아산시. 다만 박경귀 아산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받은 만큼 상고심 결과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서희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교권 보호에 대한 교육 현장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 교육청이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어떤 대책들이 있는지 강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육 활동을 침해받은 교원의 법률과 심리 상담을 담당해왔던 세종 교원 치유 지원센터. 이번에 추진되는 대책에서 교육 활동 보호센터로 명칭이 바뀌고 그 기능도 한층 강화됩니다. 센터는 교원의 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대응하며 치유하는 것은 물론 학교 현장 긴급 지원을 통해 교원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육 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현장 중심의 긴급 사안을 처리하는 교원 안심콜 운영을 비롯해 교원의 아동 학대 의심 사안 신고 시 변호사, 장학사 등으로 구성된 전담 지원팀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교사의 직위가 해제됐던 기존 방침도 손봅니다. 이에 대해 최 교육감은 기소 이전에 직위 해제 등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 규정과 관련해서는 학교장 재량 휴 없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세종시에서는 교육감인 제가 봤을 때 적절한 절차를 거친 개별 학교의 적법한 임시 휴업에 대해서는 불법의 소지를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향후 교권 보호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뤄져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새로운 관계를 열어갈 수 있을지 앞으로의 방향이 주목됩니다. BTV 뉴스 강현진입니다. 이번 달부터 천안 지역 일부 시내버스에선 현금함이 사라질 예정입니다. 천안시가 시내버스 현금 승차 비율 감소로 거스름돈 지급으로 인한 운행 지연을 막기 위해 현금 없는 시내버스를 시범 운영합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례차례 버스에 오르는 승객들. 하나같이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로 요금을 지불합니다. 현금을 내는 승객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루에 현금 내는 분이 한 서너 명 됩니다. 뭐 어떤 때는 뭐 만 원짜리 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만 원짜리 우리가 천 원짜리 동전을 가지다니 않기 때문에 백 원짜리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실서 주기가 참 불편한데 많죠. 지난 2020년 5.3%였던 천안 지역 현금 승차 비율은 2021년 3.8%, 지난해 3.2%로 떨어졌습니다. 더구나 수도권 전철 무료 환승과 카드 할인 등으로 현금 승차는 앞으로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천안시가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현금함 없는 시내버스를 시범 운영합니다. 대상은 9개 노선 28대 버스입니다. 시내버스에서 현금함이 없어지면 거스름돈 지급으로 인한 운행 지연과 관리 인력, 비용 등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금 없는 시내버스 시범 운행을 통해 현금함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무엇보다도 시내버스 운전자가 안전 운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시는 시범 운영 기간 카드가 없는 승객을 위해 차량에서 정해권 교통카드를 판매하고 QR코드를 통한 모바일 교통카드 발급과 요금 계좌이체 등의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시가 꽉 막힌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성동과 어진동 일대를 대상으로 소규모 관광 숙박 시설 입점을 허용하겠다고 밝히자 인근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대상이 될 상권을 두고 여러 추측들이 난무하자 세종시가 구체적인 허용 기준과 대상지를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가 30호실 미만의 소규모 관광 숙박시설 허용 기준으로 잡은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준은 주거용지로부터 100m, 학교용지로부터 200m 이상 떨어진 상업용지만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다른 신도시의 숙박시설 허용 기준을 참고함과 동시에 교육환경보호법을 적용한 판단입니다. 또 두 번째 기준은 이러한 이격거리를 충족하면서 공실률이 심각해 상권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업용지로 한정했습니다. 세종시는 이러한 입지 기준에 따라 현재 어진동 호수공원 주변 한 필지와 나성동 정부 세종 이청사 남측에 있는 상가 8개 필지를 허용 대상으로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진동에 지금 호수공원 앞에 그 라바곰 앞에 있는 상업용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나성동에 8필지 중에서 이미 상가가 지금 완성, 그 건물이 완공된 건물이 5개 동이 완공이 됐고 아직 그 그냥 나대지 상태로 3필지가 있는데 그 8필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를 포함해 세종시가 관리하는 신도시 1에서 3생활권 안에서 모두 21개 상가 필지가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에 세종시가 내놓은 기준안을 적용할 경우 그동안 소규모 숙박시설 입점 주요 후보지로 거론됐던 이곳 나성동 먹자골목은 대상에서 제외될 걸로 보입니다. 조직적인 반대운동에 들어갔던 나성동과 어진동 주민들은 이번에 시가 발표한 내용을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위락지구가 아닌 곳에 숙박시설을 허용할 경우 향후 신도시 전체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해서 그 호스텔, 소형 호텔 제외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허가를 해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비대위를 넘어서 이제 세종시 전체, 세종시 시민 전체가 좀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세종시는 소규모 숙박시설의 최종 입지 계획안이 마련되면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10월까지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최종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거센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세종시가 신도시에 숙박시설 입지를 유도하고 나선 사정은 무엇인지 김우순 기자가 계속해서 보도합니다. 무엇보다 세종시가 가장 기대하는 건 상가 공실 해소입니다. 세종시가 자체 조사한 현재 신도시 내 상가 공실률은 30.2%로 전국 평균인 9.4%에 비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공실 상가를 리모델링해 소규모 숙박시설로의 전환을 유도하면 상가 공실률도 줄이고 부족한 숙박시설도 채울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습니다. 실제로 신도시에 계획된 숙박시설은 현재 건립 중인 2개 호텔까지 더해 7곳 1,300여 실에 불과합니다. 읍면 지역에 있는 모텔과 펜션 등까지 모두 합해도 106곳 2,792실이 전부입니다. 인구가 비슷한 아산시와 대전 유성구, 공주시에 비하면 세종의 숙박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여기에 방문객이 많은 신도시의 경우 현재 있는 숙박시설 모두가 사실상 호텔 형태로 하루 숙박료가 15만 원 안팎의 고가여서 중저가형 숙박시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세종시의 많은 사정을 중앙부처 공무원들, 관련 기관들, 그런 분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머물 수 있는 여비는 7만 원에 한정되어 있는데 계속 외지로 빠지다 보니까 내수 경제라든지 지역 시민들, 소상공인들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 세종시 방문자 가운데 숙박 문제로 인근 대전이나 청주로 유출된 건수는 지난 4년 동안 17만 건이 넘는 것으로 시 자체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는 이응다리, 정부 세종청사, 옥상정원, 국립세종수목원 등 신도시 내 관광시설이 확충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우리 시 숙박시설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방문객이 숙박을 위해서 인근 도시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가 공실 해소와 내수경제 활성화 외에도 2025년 국제정원도시 박람회와 2027년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등 국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라도 소규모 관광 숙박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지난해 아산에 있는 충남 사회적 경제 유통 지원센터 운영 사업자가 운영을 포기하면서 지원센터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데요.
아산시가 비어있는 지원센터를 발달장애인 창업과 기술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10월 문을 연 충남 사회적 경제 유통 지원센터입니다. 국비 등 모두 11억 원을 들여 사회적 경제 제품 홍보물과 판매장, 휴식 공간 등이 조성됐지만 지난해 2월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면서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후 충남도가 다시 유통지원센터 보조사업자를 선정했지만 정작 센터를 활용하지 않으면서 현재 공간은 텅 비어 있습니다. 약 1년 반 동안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던 유통지원센터 건물이 발달장애인 창업지원 공간으로 탈바꿈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3월 중기부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된 아산시는 비어있는 유통지원센터를 발달장애인 창업과 기술교육센터 등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현재 리모델링을 위한 실시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는 12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운영은 중기부사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5년간 맡은 뒤 아산시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던 사회적 경제 유통지원센터. 이제는 발달장애인 창업 기술 교육 공간으로 새롭게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분야에서 묵묵히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고 있는 우리 주변 이웃들의 이야기. BTV 뉴스 연중기획 선한 이웃 좋은 사람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이웃은 라이프 코치라는 다소 생소한 직업이지만 나를 찾아가는 여정을 같이 걸어가지고 있는 이유미 씨를 만나봅니다. 나를 찾는다는 건 내가 누구와 함께하면 행복한지,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했을 때 좀 불편한지,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행복을 느끼는지, 그리고 가치를 느끼는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나를 계속해서 탐구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라이프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이유미입니다. 중동에서 승무원 생활을 했고 3년 후에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한국어 포함해서 이제 4개국어를 했기 때문에 한국인들에게 외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외국어를 가르쳐 보니까 사실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타인의 성장이 저에게 이렇게 큰 기쁨이 되는 줄은 그때 알게 됐어요, 제가. 그러던 도중에 독서 모임을 시작하게 된 거고 인생책방이라는 커뮤니티 공간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운영하면서 부족함을 많이 느꼈고 그래서 경영이라는 것을 이제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석사, 박사를 밟고 지금 타인의 성장을 돕는 라이프 코치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라이프 코치는 타인의 내면에 숨어있는 보석을 찾아주는 광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희 책방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투영해서 나를 보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도구로 나를 찾는 여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타인을 투영해서 저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타인을 통해서 보이거든요. 그게 뭐 책이든 아니면 액티비티든 나를 투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은 독서 모임으로 시작했어요. 제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독서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성장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성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뭔가. 그래서 다양한 문화활동을 했었는데 독서 모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나를 찾는 여정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강연이나 우리가 우리를 찾을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을 제 스스로가 공부를 했고 그리고 지금은 제가 그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라이프 코치로 활동을 하면서 되게 다양한 청년들을 만났어요. 그 친구들이
라이프 코칭이나 아니면 강의를 통해서 그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친다면 사실 저에게는 그보다 더 기쁜 건 없거든요. 근데 강의나 아니면 라이프 코칭을 받은 이후에 그분들의 저에게 주시는 그런 이제 감사함의 표시나 피드백이 제가 계속 라이프 코치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아마 같은 강의를 들어도 가져가는 것은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는 그것이 내가 나를 찾는데 그런 자그마한 씨앗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조금이라도 힘이 돼서 지금 무언가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작은 도움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요. 제가 여기에 방문하는 청년들에게 늘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본연의 빛깔로 나답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 일은 사실 제가 좋아서 하는 일입니다. 제가 이제 코칭을 했을 때 아니면 강의를 했을 때 저에게 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감사하다고 하지만 사실 이 일은 제가 너무 좋아서 하는 일이고 제가 너무 보람돼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시간을 내주셔서 여기 오셔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나를 찾는 여정이라는 프로그램을 지금도 한창 진행 중인데 답은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뭐 다양한 도구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나와 마주하면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에게 뭘 꼭 다 해준다기보다는 자기의 본연의 색깔을 찾을 수 있도록 조금 도움을 주는 것뿐입니다. 이상으로 주간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